멀쩡한 7kg 소형 건조기를 당근에서 구매하였습니다. 12주고요. 판매자가 정상 작동한다고까지 해가지고 뭐지 팅팅 쌓였을 친구 작동 확 서비스센터에 문의해보니 너무 구형 제품이라 수리를 위해서라면 공장으로 해당 제품을 택배로 보내달라는데 공구도 있겠다 그냥 고치면서 하는 김에 개조나 조져봅시다. 문제는 먼저 정리해보죠. 건조기 통이 안 돈다 해서 파생하여 건조기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부터 간단하게 역산에 들어가 봅시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건조기는 위와 같은 구조를 따르는데 보이는 문제로는 지정된 시간 동안 모터 구동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전원이 켜지고 각종 스위치와 로터리 센서를 통한 건조 메뉴 선택, 열선에 의한 온도 상승도 확인되는 것을 보면 모터 외적인 부품에서의 고장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조건에서 다시 건조 통이 돌지 않는다는 문제로 돌아와 보면 두 가지 정도를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모터 혹은 베어링 같은 주변 부품이 원인인 물리적인 이슈, 둘째로는 모터의 회전을 담당하는 드라이버가 사망한 전자적인 이슈. 둘 중 뭐가 문제는 귀찮은 뚜따를 피할 방법 없어 보이는군요. 그지 같은 먼지와 한바탕 신명나게 즐겨준 후 위와 뒤를 따주면서 나오는 나사를 소중하게 보관해두고 노출된 모터를 손으로 돌려보면 딸깍딸깍 무언가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통에 연결된 벨트와 베어링을 모터와 분리해서 확인해본 바 문제가 없으니 일단 모터 측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 이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뒤를 깐 상태에서 한번 작동시켜보았습니다. 모터가 돌아가는 반대쪽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돌려놓고 전원을 올려보았을 때 조금 움직이다가 멈추는 것을 보면 모터에 파워가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확인해볼 수 있으니 이건 물리적 이슈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렇다면 전기를 분리해주고 본격적으로 모터를 한번 뜯어봅시다. 이렇게 조용하게 세게 박혀있는 볼트를 푸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파란 고양이의 만능 도구 중 하나인 떡지를 한번 조져주고 다이소 십자 렌치로 돌려보면 대가리를 조집니다. 야마가 나간 볼트는 집에 남아도는 고무줄을 통해 마찰력을 높일 수 있지만 여전히 돌지 않는군요. 여긴 어쩔 수 없이 전동 임팩트 릴로 대가리가 또 조져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토치를 가져와 조금 가열해 풀어주고 다시 렌치로 돌려주면 야마가 나갑니다. 집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드레멜을 가져와 볼트 대가리를 일자로 조져줍시다. 이러면 십자 볼트가 일자 볼트가 되는 기적을 볼 수 있죠. 이제 일자 드라이버를 물린 렌치로 돌려주면 아니 돌겠네 이거 왜 안 돌아가? 참고로 모터를 고정하는 볼트는 요 4개입니다. 먼저 통을 드러내고 볼트를 풀어주다가 모터가 떨어져 완전히 작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집에 굴러다니는 짜파게티 박스로 살짝 땜빵을 쳐줍니다. 자 범인색출 들어갑니다. 짜라라란 짜라란 짜라란 짠 쿵짝짝 쿵짝짝. 네임펜이네? 네임펜이요? 그 대체 무슨 일이 있어요? 건조기 펜에 네임펜이 쳐들어갑니까? 문제의 원형을 제거하고 나서 모터를 다시 설치해주면 이제 걸림없이 잘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조립은 분해의 역순, 치워두었던 통을 다시 안쪽으로 넣어주고 뚜껑을 닫아준 후 풀어두었던 수십 개의 나사를 다시 조여줍니다. 테스트를 해보면 잘 돌아가... 어라? 자 이게 뭔 의미인지 알죠? 뒤를 다시 까서 벨트를 다시 걸어줘야 한다는 뜻이죠 뭐. 하하하하 중간에 테스트 하나 버리다 달게 받아라 애송이. 텐션을 잡아주어야 하는데 용수철이 겁나게 빡세게 걸려있네요. 여튼 어찌저찌 벨트를 다시 걸어주고 재조립을 해주면 야무지죠? 이것만으로 건조기는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왕 전부 뜯은 거 고치기만 하면 아쉽잖아요. 스마트 가전 제품으로 개조해봅시다. 사물 인터넷이라던가 가전, 차량 등을 인터넷에 연결하여 상호작용하는 기술 머시기라는 개념을 때려치고 건조기가 끝났는지 여부, 그리고 그걸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다면 그게 IoT고 그게 스마트 가전 아니겠습니까? 아까 설명했던 4가지의 단계 중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와 가장 가까운 서술은 건조 종료 시 알림 단계가 될 겁니다. 그럼 그 알림을 해주는 부품은 무엇이냐? 메인보드겠죠? 즉시 역설계를 위해 뜯어와 품번을 입력해 데이터 시트나 스케매틱 그리고 완성된 제품의 매뉴얼을 찾아줍시다. 공개된 회로도와 눈으로 보이는 회로를 대충 따라가다 보면 종료 알림을 해주는 소자를 찾을 수 있었고 이는 LED7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버렸지롱. 그럼 이제 신호를 끌어와서 스위칭을 해줄 스트랜지스터를 박아주고 인터넷에 연결하기 위한 ESP 보드와의 결선. 5V 전원은 보드에서 따로 끌어와 확장 보드처럼 꾸며주었습니다. 전원을 넣고 부하 테스트를 해준 후 보드를 3D 프린터에 잔해로를 가공해 붙여주면 하드웨어 작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이제 컴퓨터와 진솔한 대화를 나눠줘야겠죠. 와이파이 연결, 브로커 설정, API 토큰 입력, 간단한 알고리즘 등을 구성해주고 보드를 다시 조립해 연결해주고 나면 LG 부럽지 않은 스마트 건조기 완성입니다. 보송보송하네. 이번엔 사기당한 당근 건조기를 수리하고 스마트 건조기로 개조까지 시켜보았습니다. 탱크 시뮬레이터를 기다리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더워 죽을 것 같아서 다음 영상은 이 녀석 개조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실리였습니다.